여행자 뜨거운 청춘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 메소에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탁을 거쳐서 쭉 그 태국을 가로로 가로질러서 라오스, 비엔티안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태국 여행을 할 때 이제 태국 여행을 마치고 미얀마로 넘어가던 중에 만났던 인연이 있어요. 제이라는 친구인데 이제 미얀마 친구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거 국경에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태국 메솟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늘 이 친구 집에서 신세도 지고 해서 오늘도 이제 가기 전에 한번 인사, 가기 전에 인사라도 좀 하고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건물들도 있고. Hello. Hello. 제 친구 제이의 이제 동생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얘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일하는 사무실이고요. 네. 제 친구 바로 제이를 소개하겠습니다. Hey Jay. Say hi. Mengel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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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지금 이제 그 태국과 미얀마 국경이 있는데 말 그대로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태국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비자, 여권에서 비자 관련된 일을 해요. 그래서 늘 바쁩니다. 그래서 늘 또 미얀마 사람들, 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사람들 또 여기 와요. 이 친구와 그 일화를 소개하자면 제가 전에 이제 그 작년 10월 달이죠. 미얀마 여행을 계획하고 터미널에 와서 그때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8시쯤 넘은 시간이었나? 그때 버스 터미널에서 국경까지 한 거의 한 4km 가까이 됐던 거리라서 무작정 걸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인터넷 정보를 확인했을 때 8시인가 8시 반 되면 국경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가보기로 했죠. 이제 가서 이제 걸어서 가서 안 되면 뭐 어디 이제 뭐 캠핑을 하든가. 그러면 찰나 이제 걷는 중에 거의 이제 국경이 닫았을 쯤에 한 오토바이가 한 대 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이제 제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국경이 문을 닫았다 하면서 일단은 자기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 해서 국경까지 왔고 저희 친구가 이제 뭐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묵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근처에 뭐 캠핑할 만한 공간이 있냐.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엔 자기가 지내는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에 미얀마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다시 제가 돌아왔을 때도 미얀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 오후 늦게 또 갔었고 지난번에 다시 이제 미얀마로 또 이제 지난달에 명상을 하기 위해 왔을 때도 또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또 숙박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친구 집에 와서 또 원래 하루만 지내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틀을 지내고 나서 또 넘어가게 됐죠. 왜냐면 바로 이 국경 바로 한 200m 앞이거든요. 국경이.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참 고마운 친구예요. 제이의 또 다른 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you can hear. Very good. 되게 아담한데 되게 귀엽죠. 야, yeah, hope to see you again. See you. Okay, keep in touch. Okay? 조금 지금 시간이 늦었거든요. 제가 친구 좀 기다리느라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아마 여기가 거의 마지막 히치하이킹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왜냐면 저녁에도 할 수는 있는데 저녁이 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어렵죠. 시야도 어렵고 운전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모로 차들이 더 안 서요, 사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아마 저의 아마 히치하이킹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목표는 탑까지 가는 걸로 일단 하고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뭐 이 근처에서 또 숙박 캠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되게 좀 애매해요. 지금 살짝. 여러분 진짜 운 좋았어요. 원래 사실 거의 포기했거든요. 딱 진짜 밤에 딱 여기 트럭 기사분이 멈추셔서 와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네 진짜. 포쿤캅 진짜 운 좋다. I'm from 까우리. 까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까우리. 예스. 밤에는 진짜 히치하이킹 최악이거든요. 너무 늦게 제가 나와서 거의 살짝 포기하고 여기 근처에서 캠핑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 그 찰나에 딱 멈춰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대박. 아시죠님? 재현, 재현 파크. 파크? 예. 예, 파크. 파크 재현, 아? Yes, right. 정말, 정말. Oh, is it? 언니, 언니. No. I'm okay, okay. No. Yeah, it's okay. I'm okay, okay. 이봐. Really? 여. 진짜 아, 너무 너무 고맙네요. 진짜 너무 좋은 분 만났어요. 또 와, 여기까지 태워주신 것도 모자라가지고 좀 돈을 또 주셨거든요. 일부러 아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주시려고 하니까. 아 진짜 네, 돈 받았습니다. 100바트. 오 마이 갓. 아까 어두워서 확인을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마 뭐 주셔봐야 한 뭐 100바트 정도 이렇게 뭐 밥 사 먹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주실 줄 알았는데 1000바트나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가끔씩 돈을 받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약간 뭐 그 나라 돈으로 약간 뭐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0바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000원이 넘는 돈이니까 진짜 큰 돈인데. 마음이 조금 약간 좀 약간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진짜 너무 큰돈 주셔가지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뭐 아 네 아무튼 뭐 받았으니까 뭐 네 잘 쓰겠습니다. 아무튼 뭐 네. 지금 이제 경찰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네, 경찰분이랑 이야기를 잘해서 근처에 이렇게 캠핑을 물어봤어요. 호텔에서 지낼 거냐 물어보더니 제가 이제 돈이 얼마 없어서 캠핑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타운을 이제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좀 캠핑이 어렵고 이제 이곳에서 약 5km 정도 뒤쪽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캠핑하면 좋다고 거기로 데려다 주겠다고 이렇게 또 막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캠핑을 하고 내일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km. 공원에 데려다 준답니다. 걸어서 간다고 하니까 혼자서 목, 그 문이 닫혀있대요. 근데 경찰이 가면 자기들이 이제 열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히치하이킹 유명이에요. 이 검문소에서 예, 경찰분의 또 도움을 걸어. 아 땡큐. 예. 코쿤캅. 예. 랑상 공원에 가고 있어요. 여기가 뭐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금 일반인 출입 금지인데 이 경찰분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캠핑할 수 있도록. 헬로. You want to camping here? Yeah, I mean, yeah. Just about from here 2 km is the Wee Sister Center. The good weather. No. The smoke. Inside. Fine forest. Yes. Yeah. Because of smoke. Inside from here 2 km need the good weather. No, have a smoke. No smoke. We have
to glad. Very safety. Very safety. Is it okay? I me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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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Thank you. Welcome, cup. Welcome, welcome, c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Oh, very nice place. Safety. Yeah. Yeah. Very good. Yeah. Oh, national park here. Okay. Yeah. Kokumkap.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얼떨결에 남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지금도 약간 모르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욕실 겸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욕실도 있네요. 화장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욕실도 있어서 운 좋게 이렇게 또 내셔널파크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화장실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여기 또 샤워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샤워 한 2-3일간 못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샤워도 하고 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근무하는 곳에서 경찰분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 경찰분이 또 도와주셔서 이 국립공원에 왔고 또 이 국립공원 또 관리하시는 분의 또 도움을 받아서 결국 이곳에서 캠핑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제 지금 여행 방식 자체가 어쨌든 남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너무 제가 그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는데 너무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제 제가 도움을 받는 여행을 하지만 이 정도 딱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정말 저도 약간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국립공원까지 이제 와가지고 자는 것도 그렇고 제가 기사님에게 또 다른 뭐 큰 돈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뭐 무슨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좋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또 오늘도 무사히 여행도 하고 또 이런 정말 일반 여행을 했으면 오지도 못할 이런 또 국립공원에 와가지고 캠핑도 하게 되고 정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 받았으니까 이렇게 제 여행을 쭉 이어가고 또 언젠가 제가 나중에는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또 도움을 베풀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해체 캠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